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교사 헌신예배 겸해서 드린 거라 했습니다. 매년 보니까 교사들은 보훈송만 하고 다시 내려가서 또 이렇게 어린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소중한 그 선생님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이나 또 유스들을 지도하는 우리 전사님 이하 선생님들 그 수고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자를 알아주라 이런 표현까지 성경에 나온 게 있어요. 어떻든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미 다 커서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수고한 그 영적으로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식구들 지난 금요일에 아까 안장님 기도하셨지만 6월 그 유학생 환영의 밤에 많은 학생들이 또큰 꿈을 품고 와서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 주셨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8월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책을 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마태 같은 인생 참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제자로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 가운데 마태와 같이 바울 같이 베드로처럼 또 훌륭한 많은 영적인 인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교사들만이 아니고 오늘 푸른 꿈을 가지고 오신 우리 유학생들, 직장 때문에 이사 오신 분들, 또 이곳에서 계속 살아오신 분들까지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고 또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생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번 왔다가 연습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전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 사는 인생.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 따라 사는 인생이란 개념은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을 일반적으로 칭하는 그런 첫 번째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나가시니까 바닷가에 큰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나온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큰 행사나 이벤트, 사실 오늘날도 그런 행사나 이벤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만 약 2000여 년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유명한 그런 분이 이렇게 나타나기만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보통 마음으로 욕심으로 또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여튼 남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이제 이런 분위기를
누리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보통 세상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때는 유행을 따라가고 인기를 따라가고 또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요. 또 유학 오신 분들은 자기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따라서 또 이곳에 왔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함 받고 다 오셨지만은 꿈을 따라가는 인생 있고 또 돈이나 또 권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님 없이 그냥 그것만 많이 따라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그걸 우리가 지배하고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는 그런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많은 것 따라다니는 것 중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았냐면 세관에 앉았습니다. 오늘날 보면 굉장히 괜찮은 직업입니다. 미국 같으면 IRS, 그래서 이 세무 공무원이죠. 굉장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자리는 그렇게 썩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상태였고 거기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정부가 또 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관들은 이 세금을 보통 적정 금액보다는 더 많이 징수를 해가지고 상납도 해야 되고 나라에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자기도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눈총을 받고 경멸 대상이고 매국노라고 얘기도 듣기도 하고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우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출세한 자리고 성공한 자리고 돈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괜찮은 자리였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게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 세무 공무원을 해도 오늘날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바르게 하고 또 정직하게 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훌륭한 인물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마태는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 따라가는 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가 원하고는 그 생각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걷어내서 윗사람한테 인정받고 나도 좀 괜찮고 나도 누리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자가 아닐까라고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도덕적으로도 무시를 당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세리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와 창기처럼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 뒤로 내려가면은 세리와 이 죄인이라 이 표현을 같이 무려 세 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 하면은 대표적인 직업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직업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직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그걸 내려놓고요 기도하면서 다른 걸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직업이 좋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걸 계속 있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직업을 바꿔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 있어도 바르게 또 이 삶을 살면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이 세리 마태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 안에도 정말 행복할까? 들어보면요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따라서 하세요.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는 거죠.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고 뭐 한 사람들이 가끔 그냥 이 자기 생명을 끊는 뭐 이런 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곳에 유학을 오시고 이곳에 이민 오시고 이곳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로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가장 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다 보면 그 길이 우선 편하고 자유롭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기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마지막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실도 보지만요. 항상 마지막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종말이 우리의 종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넓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굉장히 많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해요. 너는 좀 좁을지라도 좀 협착해서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좁은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14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때로는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또 이 할애해야 되고 다른 걸 다 내려놓아야 되고 이 시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이런 것이 믿음이 없을 때는 불편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있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신앙생활에 먼저 이 프라이오리티를 갖다는 걸 보게 됩니다. 칼럼에서 썼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은 이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문제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처럼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허하고요. 후회가 되고요. 헛살았구나 되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저를 불러서 갔더니 다시 기도해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데 그분이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딱 한마디 기억을 합니다.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헛살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장을 했고 돈을 벌었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다든 그런 거 과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뭐냐고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공허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제대로 안 다녔어요. 예수를 믿어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껍데기 교회만 왔다 가는 처치 고어 교회만 다니는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지도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소식 없다가 연락 와서 갔어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었고 유학생 오게 되면 유학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사업이나 또 친구나 여러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떤 것이 힘들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세상 따라서 살다가 보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공허해요. 후회해요. 그때 돌이킬 수 없어요. 때가 이미 늦은 거예요. 여기 세관은요. 여기 세리 마태는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그냥 누릴 거 누리고 그냥 그동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데 만남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만남의 축복.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 다 좋은 사람이 잘 만난 우리 교회 잘 만난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면 밖에서 사람 잘 인생 그냥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람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돈 따라가든지 사람 따라가든지 자기를 따라가든지 욕심을 따라가든지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 뒤에 가서 얼마나 정말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세관은요 바로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겉에까지 번지를할지라도 이 속이 공허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가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돌아온 수많은 사람 여기 앉아 계시지만 혹시라도 이 절에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 따라가는 결단.
오늘 14절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그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물론 직업을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 제자로 지금 따라가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극단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뭘로 부르냐 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를 아예 부르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때 이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저도 목사 안 되려고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정말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도록 저는 하나님이 그런 결단은 저 표현이 그렇게 썼지만은 사실 결단도 하나님이 저는 갖다 주신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아, 모든 걸 내려놓을 수 마음까지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결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려놓을 결단들 우리가 작은 것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작은 것들 이제 그 갈등과 어려움에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쪽에 결단해야 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아, 주님이 내게 그런 감동 안 주셨는데라고 주님께만 다 이렇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세리 마태는 참 이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내리는 결단.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전부 다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 됐어요. 배와 그물을 놔둬도 그 소유권은 그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배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따라 나갔을 때는요 자기 직장을 내려놔야 돼요. 직업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위에 권력의 어떤 이 파워도 그것도 끈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왜 그러냐면 이 있던 지역이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약간 그 가버나움 지역에 바로원이 붙어있어요. 가보니까 근데 거기에 많은 그 다메섹 위에 북쪽 레마론 시리아 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 길들이 거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애국에서 들어오면 통관을 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이게 내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의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는데 이 그것처럼 정말로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때로 요구하실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보내와서 모든 걸 내놓고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강한 요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제 세상 따라가는 내 크리스찬으로서 삶 안에서 그걸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런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들이 수없이 우리의 삶 현장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의존했던 거, 이런 작은 결단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사는 데 있어서 한번 결단하고 감당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한번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주일날 선데이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일날만 열심히 나온 사람은 금요일날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 목장 모임에 나오라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기왕에 결단하는 거 적어도 주일날 예배 드린 거 결단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걸 결단하게 되면 절대로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9년째 지금 목회한다 그랬는데 이 목회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학생들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학생들이 드문드문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바르게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저희들도 마음에 들고 저희들도 눈여겨보고 저희들도 그들을 위해서 늘 기대해왔는데 예,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또 하나님 인도하신 걸 봅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또 가는 길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또 많이 봐왔어요.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헌신도 필요하고요. 정말로 바쁘고 분주해도 물론 학교에 특별하게 이건 와야 된다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 음대생들 오케스트라 이런 단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경우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나오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적으로 챙겨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뒷전에 놓으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도 우리도 뒷전이에요.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우선 여기면요, 그분들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무시하면요, 그 사람 나를 무시해요. 애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이렇게 보면 애들 이뻐하고 이렇게 보면 애들도 자기 사랑받는 줄 알고 굉장히 이렇게 잘 대합니다. 그러나 애들을 좀 무시해 보세요. 가서 안으려고 해도 물리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괴롭히는 건 사탄이야. 다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마음이 넓으시고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 또 부족한 상황 다 알고 이해는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주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을 우리 주님이 눈여겨보신단 말이죠. 성경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러이러한 그 말씀을 지켰느냐 십계명에 대한 말씀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와 어떻게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청년은 재물 때문에 심히 근심해서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을 떠나간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강력한 어떤 요청과 그것도 할 만한 사람한테 주님 요구하시죠. 그렇지 않은 사람 요구도 안 해요. 그냥 우리에게는 우선은 작은 것들 요구하십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충성을 다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늘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우리 총회 임원들하고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우리 교회들 정말 저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능력교회를 부르합니다. 이름이 능력, 예, 파워. 예,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요. 힘들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마지막 날 저를 라이드해 주시고 점심을 같이 먹고 이제 공항에 저를 라이드해 주신 목사님이었어요. 와이란 목사님. 그 목사님은 원래 30여 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오셨어요. 행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워싱턴으로 유학을 오셨어요. 오셨는데 갑자기 오자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몇 달 한두 달 안 돼서 그냥 목에 갑상선 암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서 병원에 갔더니 뭐 한두 달 만에 죽는다고. 얼마나 충격이에요 젊은 사람이. 근데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이분이 그 집안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자기만 그냥 아까 얘기한 세상 따라가는 인생이었어. 대충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막 이렇게 그냥 반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혼하고 와서 와이프만 남겨놓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에 들어갔더니 온 가족들이 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아주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 역사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거기서 그냥 한순간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원래 한국 돌아오라고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원래 그렇게 하고 나간 건데 다시 전화해가지고 여보 당신 정리할 필요 없어 내가 다시 들어갈게. 네, 그렇게 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어디 갔어요? 신학교 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른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 연세가 지금 65세신데 25년 만에 이쪽에 뭐 암이 하나 다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수술하자고 미국사에서 수술을 했어요. 떼어놓고 보니까 암이 아닌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이분은 양쪽 다 갑상선 없어요. 없는데
제가 그때 질문을 했어요. 보통 갑상선 수술한 분을 보니까 목소리가 허스키해요. 처음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 굉장히 허스키해요.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나야지 점점 돌아오는데 이 목사님은 목소리가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처음부터서 이렇게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소리 허스키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주님 사람을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섬기고 또 개척교회를 또 세워서 또 보내고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 간증이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질병은 따라서 하세요. 재발도 안 한다. 하나님이 고친 질병은 재발도 안 한다. 저희 아버지가 20대 말에 콩팥 하나만 썩어서 했는데 성경 한 번 읽고 고침받고 나신 다음에 84세까지 사셨는데 그때 아버지의 생생한 간증. 아기도 못 낳았는데 팔람이 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주님 만난 게 축복이에요. 예수 안 믿고 정말 모르고 사는 인생 보면 너무나 우리는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잖아요. 이번에도 이 비행기 옆자리에 이집트 어떤 여자분 이렇게 쓴 사람, 예, 그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했고 호텔 가는 셔틀버스 운전사 멕시코 여자였어. 뭐 스페니쉬로 그냥 또 전도했고 또 누구도 했고 이번에 네 명 전도를 했어. 아무튼 밖에 나가는 게 저는 기뻐요. 나가면 전도할 대상을 쉽게 만나니까. 여기 있으면 일부러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든 예수 믿는 거 저분도 세상보다는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예수 믿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결단한다는 게 모험이단 말이죠. 신앙은 모험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가 떠난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모험의 길에 들어서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체험하신 분들이지만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나 믿을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은 나도 한번 믿어보리라. 여러분들의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여러분을 이끄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비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게 갔을 때 그는 뒤에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내 인생보다도 주님이 생각했던 내 인생이 훨씬 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에 오셔서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아기 나서 바로 이 아기 낳으면 병원에 기도해주고 하는데 기도해줬던 그 아기, 예, 아기가 커가지고 여기 UC에 대학을 왔어요 지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엄마랑 같이 오셨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예, 그런 일도 있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이렇게 그 위치가 어떻게 세상적으로는 괜찮은데 사람들 존경을 못 받아도 그가 제자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되게 좀 눈총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매국노라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이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품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뒤에 가면 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면 그의 이름을 얘기를 써놔요. 자기 이름이 마태라고. 그래서 세리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되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인물로 쓰임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를 고치면 하나님이 귀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좋은 인물이 되겠다 하시니까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이렇게 그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선택받은 자고 쓰임받은 자고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또 날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정말 축복된 길이고 감사의 길임을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향 주며 사는 제자.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 자신이 먼저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영향을 주는 제자로 이렇게 이제 변화의 삶을 살게 돼요. 그가 변화되는 모습에서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0장에 세리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자기가 마태복음을 쓰면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을 앞에 쓰고 싶겠지만은 그 이름을 마태복음은 여덟 번째로 쓰게 되고요. 이 성경을 썼다는 표현을 사실 안 써요. 근데 마태복음이 마태가 썼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마태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감추고 누구를 높이냐면 사실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예요. 그게 바로 마태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는 좋은 마태의 성품 중에 하나가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자. 사실 저 자신도 자꾸 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이 욕심과 교만함이 언제든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마태는 예수님을 너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만을 높여요. 그래서 뒤에 그가 마태복음을 쓸 때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팔복음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 그리고 선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깊은 내용들을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로 마태의 겸손함이 들어있다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증거. 오늘 말씀해 보면 뒤에 내려가면 이런 표현 나와요. 오늘 부름은 간단하게 되어있지만 15절 이하에 들어보면 마태가 자기 집에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자기 집에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그 베풀 때에 자기만 아니라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만 감사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다른 친구들도, 근데 다 친구들이 죄수고 죄인이고 세리들이고 이런 사람 다 초청을 했단 말이죠. 사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 뒷부분을 잘 보면은 바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도구로 들여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회의 갔다가 화요일날 점심을 밖에 좀 멀리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예, 볼티모어인데 워싱턴 DC 쪽 가서 밥을 먹여요. 이제 그 옆에 있는 지방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거기를 갔더니 밥을 딱 먹고 난 다음에 여기 정말 좋은 데가 있습니다. 뭡니까? Museum of the Bible. 그래서 성경 박물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꼭 목사님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누구냐면 그 하비 로비, 그 스티브 그린이라고 하는 회장이 그 작년 아니 2016년도인가부터 만들어가지고 작년에가 오픈했대요. 다음에 워싱턴 DC를 가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현대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보는데 아주 정말 그 성경의 히스토리 역사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막 복음 전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신문도 난 걸 봤는데 어떻든 간에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마태가 자기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오늘 15절 뒷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런 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마태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비난도 감수해야 되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겪고 이기며 승리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바로 마태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앞으로 쓰임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한 분 한 분이 마태처럼 정말 주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같이 꿈을 꾸면서 그렇게 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요. 세상 따라가던 인생이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요. 그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교사헌신예배 또 참여하고 또 같이 드리고 또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까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에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